세상을 바꾸겠다더니 이 욕만 당하고 벗들을 죽음으로 몰아. 세상을 바꾼다. 그걸 믿었어? 뭐야? 난 진지하게 알아챘는데 헛된 희망이라는 거.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세상은 꿈쩍도 안 할 거란 거. 근데 입밖에 못 내겠더라고. 그걸 인정해버리면 너무 비참하잖아. 열자 파금서의 새 지효에 부엉군이 죽었고 영창대군이 죽었고 대비가 폐서인이 되었다고. 어찌 이런 괴물이 된 거야? 어찌 괴물 같은 세상과 맞서려니 내가 괴물이 될 수밖에. 그걸 말이라고 해. 지인이 착하고 총명했던 내 아우, 그만 못 먹고 서른만 겪다가 고작 25세. 찔러. 나 이대로 살려두면 죽어도 후회할 거잖아. 찔러. 어때? 아니 좀 가시나? 난 안 다 풀었는데. 임금도 종신들도 대비도 다 내 입만 봐서 아무도 내게 안 들어줬잖아. 헌데 세상이 나만 바라봤다고. 박응서는 역모를 고변한 공을 인정받아 훗날 광해군으로부터 엄청난 포상금과 함께 관직까지 수여받게 됩니다. 즉위초부터 정통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광해군은 강변치루 사건을 계기로 논란을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광해군한테 돌아오게 되는데요. 광해군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낸 인조반정 때 반정 세력이 내세웠던 가장 큰 명분이 바로 폐모살제.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아우를 죽인 폐류나 광해군이었습니다. 한편 정치 공작에 이용되었던 서울 박응서는 인조반정 직후 참형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